저는 용인에서 엑시트 커피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WCRC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게 된 진명기 로스터입니다. 이번 대회 첫 세계대회라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기계도 제가 연습하던 대로 잘 나온 것 같고 또 생두도 사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내추럴이나 말라위 같은 생두들이 이번에 제공이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WCRC 같은 경우는 지정된 생두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생두를 사용하면서 테스트해 보려고 했고 그래서 블레스빈의 여러 가지 생두들로 굉장히 많은 조합의 블렌딩들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특히 S9X의 여러 가지 프로파일들을 테스트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S9X 같은 경우는 제 느낌에는 환경에 따라서 받는 영향이 좀 덜한 것 같고 로스팅을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다양한 향미를 발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차이점이라고 하면 로스팅에 좀 열원을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임 같은 경우는 할로겐이 4개로 늘어나면서 또 공급되는 열량의 양상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테스트하면서 진행한다면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우리 협찬사분들께도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먼 곳까지 같이 와준 우리 월드베스트 커피의 코칭팀들에게도 많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국 선수들, 다양한 어떤 프로파일이라든지 자기만의 로스팅 스타일을 갖고 있는 선수들과 함께 경쟁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회를 출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